안녕하세요. 오상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30여 년간 이렇게 검증해 오면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동영상을 통해서 공유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운이 있는데 이 대운에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각디마다 이 대운이 두르면 문제를 겪는데 특히 남성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10중 8구니까 너무나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운에 지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향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운이 여러분들에게는 지나갔는지,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니면 향후 맞이하는 건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운입니다, 대운. 12개 대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운에서 이런 띠가 이런 대운에 들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일단 뭐냐? 부부 문제죠, 부부 문제. 자, 이 대운에 들어와서는 부부 문제가 갈등이 무조건 심합니다. 여성들이라고 했으면, 여성들은 특히 이 대운에 들어오면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별거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별거, 그 다음에 이게 깊어지면 이제 이혼이겠죠. 이혼 전 단계 서로가 별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앞에서, 이혼 앞에서 중간에서 위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위장. 위장 이혼, 섭외, 위장 이혼에 관계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이 대운에 들어오면 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고 보기가 싫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젊은 친구들은 뭐냐?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 문제겠죠, 이성. 자, 이성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골이 좀 아프다. 여자친구, 여자가 연명사주에서 이 대운에 들면 남자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두 가지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 흔한 말로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 바람을 피운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 새로운 만남이라고 그러겠죠. 새로운 만남으로 얘기해요. 새로운 만남을 갖고 싶어 한다. 갖게 된다로 표현하겠습니다. 갖게 된다. 새로운 만남을 절대적으로 추구한다 이거죠. 누가? 여자가. 내 아내가 이 대운에 들 때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 아내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벼락을 잘못하면 벼락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골치가 아프다. 젊은 친구는 바람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또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운에 들으면 여성들 특히 바람을 피우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것은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이 없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두 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바로 외톨이다. 이걸 얘기해 주죠. 외톨이라는 것은 활동폭이 좁아진다. 어떤 대운에서 들어오냐? 도대체 어떤 대운에서, 어떤 띠가 어떤 대운에 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12개 띠. 자, 12개 띠. 인오솔이 있습니다. 인오솔. 호랑이 띠, 말띠, 개띠. 호랑이 띠, 말띠, 개띠. 이 호랑이 띠, 말띠,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게 호랑이, 말, 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대운에서, 이건 대운, 초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대운에서 축대운이 들어올 때,
자기가 인후술인데 호랑이띠, 말띠, 개띠인데 축 때문에 들었구나 할 때는 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배우자 문제 위장 이거 이거 별거 서로 흩어져 살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성 문제에 대한 골치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축 때문에 들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축 때문에 해묘미생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대운을 빨리 뒤져봐라. 어떤 대운인가 술대운이 있냐 없냐를 봐줘야겠죠. 술대운이 술대운이 지금 진행 중인가 그럼 진행 중이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걸 얘기죠.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만 보기만 싫죠. 밥 먹는 소리도 싫고 숟가락 쩝쩝거리는 것도 싫고 모든 게 싫은 단계에 돌아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 대운에 술대운에 들어가는 걸 봐라. 이 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다. 외톨이다, 실속, 남자를 사귀든 어떤 얘도 사업을 해도 실속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 많이 번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네. 결산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많이 없어졌네 이렇게 해야죠. 뭔가 조금 외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찾으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새로운 만남 이 대운에 들으면 이 띠들은 무조건 새로운 만남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인은 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일찍 들어왔네 이렇게 했을 때 아 이성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골치를 좀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유축생이 있습니다. 사유축생. 사유축생들은 뭐냐? 진대운이 들어올 때 이걸 이야기해주죠. 진대운에. 진대운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보시라는 걸 이야기해주죠. 진대운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들어왔으면 해당. 앞으로 5년 후에 들어오면, 아, 이게 들어오는구나, 이걸 얘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겠죠. 사유축생들, 사유축생. 그 다음에 신자진생이 있습니다.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양미자, 미대운이 들어올 때 그렇다 이걸 이야기하죠. 미대운이 들어올 때. 미대운이 이렇다 이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12개 띠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그 중에서도 특히 사유축생과 신자진생 다음 제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우리 토요일날 이 두 띠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개 띠를 갖고 조금 더 촘촘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 오, 술생들이 술, 축 때문에 들어왔다. 그럼 일단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에서. 자, 그런데 이 인, 오, 술생들은 이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나 좀 참고로 좀 더 알 것이 있다. 무슨 문제냐? 인호수생 축 때문에 상복을 입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상복 누가 윗사람 아랫사람이냐 윗사람이냐 윗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게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제가 나와 있는 내용을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30년간 이걸 상담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 이 운에 적용이 됐는데 물어보고 지나간 사람 어떠냐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 상복 입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지금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싹 잘라내고 그래도 적중률이 높은 걸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해보니까 이건 거의 맞더라. 그래서 상복에 관계된 부분도 있대요.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도 당연히 여기서 예를 들면 가부 결정이 나오겠죠.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골치 아프겠죠. 이렇게죠. 골치 부동산 골치 묶였죠. 이렇게 이야기죠. 묶여갖고 움직임이 없네. 골치가 아프네. 하겠죠. 인호수생 축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언제 해결을 됩니까? 그게 이제 사주의 옆에 다른 음양 오행과의 관계 이 부분을 놓고 해결책이 제시가 되겠죠. 그냥 이 띠가 이 대운만 돌아서 어 이런 부분이 있다 설명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오술생들은 이 대운이 될 때는 상복수가 있다. 사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이 축대운은 이제 그때 이제 옆에 다른 타주에 있는 걸 참고해서 보는데, 그러나 이건 타주 없이 그냥 딱 인오술생이 이 대운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런 부분에서 있다. 먼저 얘가 한번 휴박도 휘치고 들어가고, 얘가 10년을 휙 치고 나가고, 얘는 중간에 톡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 중이죠. 뱀의 새,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해면의 생들이 바람을 피우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특성이 이 사람들과 틀립니다. 사유축생들과 신자진생들은 바람을 피워요. 바람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갖게 되는데 이 두 띠, 이 인오술생과 해묘미생들은 바람을 피워도 들키지를 않습니다. 감쪽같이 해요. 감쪽같이. 그냥 감쪽 이렇게 쓸 때, 그냥 크게 쓸 때, 감쪽같이. 귀신 쓸 때, 귀신. 감쪽같이 귀신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피우니까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신경쓰면서 하겠어요. 귀신처럼. 야,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축과 술은 피운다 이걸 얘기죠.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처리를 잘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이 강의를 보고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그런데 아닐 것이다 하고가 벼락맞이. 그렇다면 내 아내가 만약에 술대운이나 이띠가 술대운이나 축대운에 들었다면 내 아내가 그래도 괜찮다, 나는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 아내가 많이 참고 있구나, 모든 걸 견디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모르게 귀신처럼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감쪽같이 걸리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뒤처세선을 하면서 피운다 이걸 얘기해줘요. 소리도 안 나게 피워요. 그냥 아주 소리 안 나게. 얘는 조금 소리는 나지만 그래도 들키지는 않습니다. 들키질 않아요. 얘는 참 음흉하게 잘 태웁니다. 아주 아주 그냥 바람 소리도 안 나게 피워요. 이게 이런 부분. 그래서 해묘미생들은 이렇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바람을 결혼해서 바람 피우는 게 12개 대운 중에 딱 두 번씩 나타납니다. 두 개씩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런 띠들은 이런 대운에서 피우는데 누가 피우느냐? 여자들이 이때 싫어한다. 남자들과의 관계, 배우자 문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젊은 친구들 같으면 어떠냐? 젊은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새로 말을 갈아타려고 하겠죠. 거기서 탈까 말까 고민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띠들은 뭐냐? 주어졌는데도 밖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소가리를 하죠. 소가리. 소가리. 여기는 표현합니다. 여기는 피우고 싶은데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나서 피우고 싶은데 소심덩어리라 못해요. 소심덩어리. 간이 작아서 누가 탁 건드려줘야 그때 움직인다 이 말이 이띠들은요. 상대가 여기는 자기가 조금 살짝만 건드려 넘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해묘미생들은 술대운이 돌 때 여자는 남편과 관계가 싫어진다. 그래서 싫으니까 이혼할까? 아니다. 서로 떨어져서다. 별거가 먼저 앞에 있겠죠. 그러다가 쫙 우리 잠깐 위장 이혼하자 이렇게 했죠. 그러다 이제 여기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들키니까. 안 들키니까 열심히 바람 피우는 거는 미안하니까. 신랑에게 미안하니까 그냥 갑시다. 이혼 안 하고 갑시다. 막판에 이 태운치라면 막판으로 가요. 그냥 이혼 안 하고. 몰래 귀신처럼 피우니까 미안했죠. 미안하니까 그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확률은 이 단계 앞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걸. 근데 이 이야기는 고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고서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검증해오고 검증해온 내용을 상담하다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상담하다가 그 내용이 제가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돌을 때 아 그래도 이혼은 안 하겠네 이렇게 제가 뒤때려주는 것이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몰래 감쪽같이 피웠기 때문에 미안해서 아이고 미안해 내 신랑 미안. 근데 그 신랑도 바람을 피우고 이 시기에요. 문제는 자기만 피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신랑도 미안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어쨌든 이렇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라. 오늘 제가 강의가 대운에서 이런 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대운에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하라 이걸 이야기죠. 이것은 변호사들이 해결 못합니다. 의사들 해결 못해요. 명리학 공부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들어왔구나. 앞으로 들어오는구나. 지난 사람은 이제 괜찮죠. 지난 사람 또 다른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명리학에서는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답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서 어떻게 그 시기를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받아줘야겠죠. 받아들이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내일 모레 이 친구들 사유축생 신자지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냐? 여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는 조금 자기가 드러내고 좀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먼저 이게 간이 작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안 들고도 하는데 못하니까 신경질을 다 부린다 이 말이에요. 신경질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내일 모레 이 띠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